이번에 할 것은 이제 히오브 데미안 선행길 마지막 걸음은 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부터 끝내자. 이제 긴 걸 다 끝냈을 때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데미안 선행길을 맞춰봅시다. 아, 이런 이야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아, 원래 메이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은어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란을 합니다. 왜 은어를 바라? 좋기 때문이지. 아, 단톡방도 이제 좀 있으면은 2000명 되겠네. 지금 1600명, 1660명이거든요. 질문 받을 수 있는 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명 만석이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많냐, 이것도.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었다. 언제 시작하니? 여기는 질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질문은 단톡방에 따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질문하는 곳이 아니라, 질문은 위에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어로 바꿔줍니다. 뭔가 느린데? 원래 이랬나? 아이고.
아 그럼요. 이게 챕터마다 다른데 팬텀이 좋은 데가 되게 은근히 많고, 어차피 근데 데미안 밖에 안 하니까 맨 마지막 챕터 할 때는 은월이 제일 좋은 거 같고요. 보스 잡을 때는 아란이 괜찮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이게 렉 때문에 늦게 잡히는 건가? 아닐까? 잘 모르겠네. 아 예예 예. 아 그래도 이 키우면은 그래도 한 번만 하면은 금방 끝나는데 블랙헤븐이 너무 오래 걸리지. 블랙헤븐이 1부터 다 깨야 되겠지. 역시 갓원기님께서는 우리의 편의성을 참조해주기 위해 히오메 하나만 깨게 해놨습니다. 맞지요? 역시 갓원기님께서는 히오메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김선영이란 분께서 아마 블랙헤븐 만들지 않았어요. 1킬만 하고 길두라고 하는데 11시간 걸렸네. 확실히 아란이 세죠. 아란이 진짜 빨라. 길 뚫을 때는 은어를, 보스 잡을 때는 아라들. 역시
좋아. 와, 아란 진짜 빠르다. 다른 캐릭터 진짜 느려.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걸 한 지도 벌써 몇 번째죠, 이게? 여덟 번째죠. 어, 금방 끝나죠. 이제 10, 한 2, 3분 정도 했거든요. 퀘스트는 있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길긴 한데, 블랙, 뭐야, 블랙 캐버리 너무 길긴 한데, 있는 게 맞긴 한 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면, 뭐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같이 가. 뭐, 카루타라든지, 뭐, 스데미안 먹자라든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사실. 장점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단점도 있긴 하지. 어, 어떤 거든지 장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말 그대로 보장이 100% 확률로 나옵니다. 가격이 싸지겠지. 뭐 그런 것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감명받았습니다. 파괴된 대지의 생명력은 되돌릴 수 없었고, 메이플 버튼이 생명의 초월자는 결단을 내렸다. 세계에서는 세계의 에너지를 복원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젯살과 원래의 모습을 가져가고 영웅들의 여정 마침 끝까지 누구요? 라떼 님 별풍선 한 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큐큐큐큐. 아, 펜가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진 않네. 이제 15분 정도 됐나? 16분? 한 55분 정도 있었겠습니까? 디렉터 강원기님께서 아주 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나이스, 정말 나이스.
아이고. 이거는 그냥 봐야 됩니다. 그 뭐지? 영화관처럼 도중에 못 나갑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데미안 서는 게 나쁜 나쁜데. 생겼지? 감사합니다.